지금부터 2015년 마리크 해운 항만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세미나 파일을 맡은 코리아 시핑마이트 취재부장 이경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먼 행사장까지 왕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코리아 시핑가제트 발행인이신 김명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 시핑가제트 발행인 김명호입니다. 2015 마린위크 해운 항만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 항만 및 조선산업 최대 잔치인 마린위크를 맞아 세계 굴지의 항만이자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벼랑 끝에 직면한 한국 해운 항만 산업의 재도약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뼈를 깎는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해운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해운은 지배선대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해운 항만 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양대 해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자구 개혁을 실시 중이며 또한 1, 2위 벌크 선사도 법정 관리를 거쳐 나란히 오너십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부산항도 환적 화물 유치 및 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물동량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수출입 화물의 둔화와 중국 항만들의 거센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운시장의 불황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거 두 자리 숫자를 웃돌던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몇 년 사이 5%대로 추락했으며 세계 해운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도 성장 둔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 기술 고도화와 선사들의 선박 대형화 경쟁으로 전 세계 선박량이 급증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평균 건화물선 지수가 700포인트에 머물고 아시아 유럽 간 컨테이너 항로 운임이 200달러 때까지 곤두박질 칠 만큼 해운 불황의 골은 깊고 또한 넓은 실정입니다.
백척간두에선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한중 FTA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에 대응한 항만 간 경제협력 벨트 구축과 새로운 개념의 대륙 철도망 개발, 북극 항로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부산항 유류 중계기지 조성 및 LNG 연료 추진 선박 도입 등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우리 해운 항만 업계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한국 해운 항만 산업 및 부산항의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미나를 위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실장님, 한국해양대 오용식 교수님, 한국성급 김현태 팀장님 등 그리고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를 끝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미나 메인 행사의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인천재능대 유통물리학과 박창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 항만물류 전망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 교수님을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을 박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항만의 전망입니다. 그중에 특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라시안 해운 항만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 중국 여건 변화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 과제와 발전 전망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앞이 제가 잘 안 보여서 조금 네이셔널 씨 파워에서 국가 해양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한이 이제 시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프레드 마한이 해양력은 해군력 이외에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트 롤리경이 300년 전에 해양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세계 무역을 장악한 자가 세계 부를 장악하고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장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해양력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배를 이용하는 역사는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인들이 처음에는 이 파피루스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쓰다가 돛을 개발해서 BC 4000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항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3000년경에는 선체를 목재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인들이 처음에 외국과 교역을 하기 위한 것은 이 선박이나 신전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류 목적으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가 제4왕조 창립자인 스네프루 파라오가
처음으로 B40척이 삼나무를 가득 싣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과 인보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야욕은 그 다음 단계로 약탈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이것이 4천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바다를 이용한 인간의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교역, 교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이제 조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침략과 약탈을 위해서 이제 바다를 이용하는 두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꾸준히 20세기,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약탈의 역사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교역의 역사로 이제 원래 최초의 목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운 역사상 최초의 이제 일종의 해운 동맹으로 할 수 있는 그 한자 동맹입니다. 북해 발트해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었던 이런 북해와 발트해의 이제 교역을 장악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어떤 해운이 영향력을 형성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지중해 쪽에서는 그 자유항들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황관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15,000톤 정도의 목선을 만들어서 4,500척의 이제 선단을 인솔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그 유럽과 중국에서 이런 해운이 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전조로서 이제 시작되었고, 서로가 이 시기에 각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항로, 유라시아 대륙과 유라시아 항로가 형성되는 시초라고 봐집니다. 글로벌 물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이동의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물류의 핵심이 해운 중심에서 인터모달리티, 인터모달 트랜스포트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써 해운과 다른 복합 운송의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메인 트렁크 루트 중심에서 이런 중국 중심의 항로 재편과 이코노믹 블록에서의 이제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물류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드라이포트, 이 무수항이라고 하는 내륙 항만들이 발달하면서 해상과 철도가 동시에 네트워킹 되지 않으면 이런 물류망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그 유라시아의 패턴이 이제 전개되고, 본격적으로 도아투도아 운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주가 공항 또는 항만을 선택하는 지배력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그 글로벌 물류의 주인이 물류에서 화주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고속선이나 이제 위그슨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이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의 경계가 이런 쇼시 쇼핑 마켓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의 이제 집중화가 이제 본격화됨으로써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물류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자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 가장 큰 두 가지의 화주, 이제 화물이 이제 식량과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식량은 이미 벌크 시장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 이 에너지 문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100% 천연가스가 이제 LNG로 이제 수입되던 것이 PNG로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의 PNG 계획을 세웠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이제 중단되고 다시 이런 그 PNG로 에너지 천연가스가 이제 이동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물류시장에서 가장 큰 현재의 이슈와 변화는 한중 FTA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강도는 높지 않지만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 FTA에 따른 많은 그 에코노믹 블랑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의 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통합 가속화 그리고 이제 전자 상거래 파생 물류에 따른 이제 O2O 이런 영역은 동북아시아 물류 시장의 이제 새로운 변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그 전망되는 것은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이제 신실크로드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신실크로드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 시진핑도 했습니다. 이 둘이 따로 놀다가 이번에 9월 3일 날 인민대회당에서 33개 한목에게 리크창과 박근혜 대통령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의 이제 골조가 한중 FTA의 연착류 그리고 신실크로드의 한국과 중국의 연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그 CN레일 운송체계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 개의 간선 항로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태평양 항로가 넘버원 메인 트렁크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는 거의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인 트렁크 루트가 유라시아 항로가 되겠습니다. 이 항로의 시작은 일본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유라시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은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와 부산 사이에 세계 10대 항로의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변화가 이러한 고유의 넘버원, 넘버투 메인 트렁크 루트로 풍미하던 부산의 영화는 상당한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건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은 이제 크기가 좀 달라졌겠죠. 파나막스급에서 포스트 파나막스가 등장하면서 펜듈럼 서비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사가 월드와이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 선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나막스, 포스트 파나막스가 생기면서 펜듈럼 서비스로 해운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랜드브릿지가 강화되죠. 마찬가지로 이 수에즈막스가 이제 만약에 포스트 수에즈막스로 해서 수에즈의 운하가 현재 상태라면 또 다른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고 이 말라카막스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사실 유라시아 항로의 통행 패턴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에즈막스와 말라카막스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유라시아 항로의 이제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구면 삼각에 의해서 가장 빠른 길은 그레이트 서클입니다. 이 대권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육지로 이제 유라시아가 대권으로 가는 것이 이제 TSR입니다. TSR이죠. 근데 이제 이 TSR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용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제 남쪽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에즈막스나 말라카막스의 한계를 겪는다 그러면
뭐 여전히 인간은 쇼커스로 가는 그레이트 서클 항로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유라시아에서 이제 그레이트 서클은 이렇게 북극해를 지르는 것과 현재 있는 이 TSR과 기타 이제 대륙 철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포스트 수에즈막스 선박이 등장한다 그러면 뭐 이런 그 용량에 대응하는 남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극해나 이런 그 TSR 또는 이제 기타 대륙 유라시아의 대륙 철도는 상당히 발달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해 항로의 두 가지 루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해빙기와 또 수심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게 본격화된다 그러면 뭐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북극해 항로가 유라시아 항로의 굉장히 큰 대안이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1978년도에 처음으로 개혁 개방을 결정하고 1980년도부터 남쪽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올라왔죠. 그리고 1990년에 샹하이에서부터 가장 2000년까지 대한민국의 근접한 이 구역이 이제 바로 건너편이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근접한 곳까지 중국이 밀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내륙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점점 더 한국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던 중국이 이제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바다를 지나서 내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운만으로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상과 철도를 연계해서 중국이 멀어져가고 있는 중국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CN레일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2020년까지 중국이 이 드라이포트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선박 대신에 기차가 항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그 항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드라이포트, 중국의 해안선 길이가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의 항만들은 이런 드라이포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대중국 또는 유라시아 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옛날 장안이라고 했던 그 장안 지역에서 시작된 중원으로부터 실크로드죠. 그리고 이제 촨저우에서 시작된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얘기한 이 시안과 촨저우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국에서 이까지 뭔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신중화의 유라시아 전략에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히도 최근에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특히 이제 리크창과 박근혜 사이에 33건의 양해각서 체결되면서 신창타이가 새로운 중국 경제의 현황이죠. 이런 중국의 저성장 모델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창타이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이런 그 서부로 멀어져가는 일대일로의 정책을 한국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빨리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과거에도 이런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강가의 시조가 이제 김수로 왕이
결혼을 하라 하니까 내 아내는 서쪽에서 온다. 알고 있었죠. 자기 아내가 외국에서 온다는 것을. 그게 이제 바로 인도 이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유타국이라는 게 이제 캘커타 아래쪽 이 근처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취안저우에서 다시 이제 보충을 하고 붉은 도출 담배가 가덕도 앞쪽으로 이제 왔죠. 이게 이제 역사상에 나타난 최초의 우리나라의 해상 실크로드 교역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런 실크로드로 넘어왔던 많은 문물이 이 스라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이제 스라블은 해상 실크와 육상 실크로드를 다 병합을 해서 새로운 수도 통일 신라의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부산이 그 시대의 대체적인 신실크로드 시대의 이런 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종점을 부산으로 끌어들여야만이 우리나라도 살고 부산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주요 발표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의 변화를 쭉 자료로 이제 보면 중국이 전자상거래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권역별로 8대권, 9대권 이렇게 권역별로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경제의 규모로 보면 우리 한반도의 경제의 규모가 중국이 이렇게 8개 권역하고 맞먹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됐는데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은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43배 땅덩이가 크고 이런 그 교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1대1 경쟁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 이런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20대 인터넷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현황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중국은 이런 전자상거래 30대 시범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산은 그리고 인천은 이런 시범도시의 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이 플랫폼 구축에 대응을 해야 되는 도시는 서해안에서는 인천 그리고 이제 동남권의 부산은 이게 밀접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이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게 되면 한중 간의 무역이 아닌 이제는 그 이코노믹 블록 내에서의 이제 시장 통합된 시장에서의 활동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농수산물 시 관세 과세의 불균형에 따른 그런 그 현행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관세 제외 품목과 관세 품목에 대한 적정 대응 전략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중 FTA 이후에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한중 이코노믹 블록 형성이 강화되면 시장 주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B2B, B2C, B2G, O2O 이런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거래와 그에 대한 파생 물류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대형 물류 이런 그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의 발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려면 이런 한중 인터모널 네트워크의 황해권에서는 환황의 항만 배후지에 인터모널 대포를 형성을 해서 이런 이코노믹 블록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지에는 단순히 이 교역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 판매 물류라고 하는 생판물 통합형 단지를 개발해서 생판물 통합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IMF를 극복하는 키워드로 일본의 그 호소케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중 FTA 이후에 한중 물류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뿐만 아니고 이 민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업이 중국을 대응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한국은 민관이 합동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관대관해도 실효가 없고 민이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중국 전략에서만큼은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협력체계 또는 협약이 가버먼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버넌스 중심체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난 뒤에 실제 우리의 기업들이 또는 이제 한중의 이런 기업 협력이 2순위로 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버먼트에 의한 협약보다는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우리도 그동안 일본하고 상대할 때는 포트 투 포트로 이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하고 대응할 때는 벨트로 대응하지 않으면 규모이면서 밀리게 됩니다. 인천 가지고 중국 그 어떤 항만도 서해안권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부산 항만 가지고는 중국의 항만과 일대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항만들이 커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해안도 인천에서 목포 사이에 이런 서해안 씨벨트를 형성해서 벨트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남권도 광양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남 씨벨트를 하나의 권역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대련만 하더라도 6개의 그 항만이 씨벨트를 형성하고 있고 샹하이 같은 SIPG의 영역이 약 200km 가까이 이렇게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턴에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항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과거의 이제 역사 처음에 황한항해권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동북아시아 1990년대 초반에 동북아시아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그 당시 큐슈의 GRDP와 한국의 GDP 그리고 상해 이북의 GRDP가 같은 규모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가 로코모션 모델이나 플랭기즈 모델로 우리가 경제를 선도할 테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살자. 그래서 베세트 라인을 형성하고 이런 거 동북아시아와 환황해권 이런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일본은 환황해권이 아닙니다. 황해라고 지정된 곳은 이제 상해 이북에 연운항은 사실 강서성입니다만 산동 반도 권역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연운항에서부터 이런 산동 반도 이 권역과 인천에서 목포 이 권역이 옐로시라고 하는 공동의 어떤 바다를 두고 양안에서 협력 벨트가 형성되는 것이 이게 환황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환황해권은 우리가 협력 벨트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 도마다, 광역시도마다 주요 거점 항만들이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에 있고, 충남은 평택, 당진, 경기가 평택, 그 다음에 당진도 뭐 경기권으로 이제 봐준다 그러면 대산이 이제 충남권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 새만금이 전북, 목포가 전남권입니다. 이 다섯 개의 항구는 적어도 광역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서 서해안 항만 도시 간 협력 벨트가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해안뿐만 아니고 부산을 끼고도 역시 또 새로운 협력 벨트가 이제 그동안에는 부산이 이렇게 이제 환동해권 중심으로 형성됐으나 이 환황해권도 이제 부산이 적극 대응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이 부산과 인천을 경유해서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CN Rail 네트워크가 이제 주요 네트워크의 이제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산항이 기점이 되는 CN레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부산의 해상 운송의 거점이 아니고 이런 육상과 해상의 결절점으로서 대륙을 회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부산이 갖출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최대의 관건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 유라시아 뉴 실크로드의 새로운 기종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중일의 해상과 대륙의 중계 거점, 이 플랫폼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의 전략은 해상 전략뿐만 아니고 대륙 전략, 이 철도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이제 그 대륙 전략은 북한으로 못 가니까 해상으로 이제 CN 레일로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저 터널 문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걸 제가 이제 옮겨와 봤습니다만, 한중간에 중간에 이제 인공섬을 놓고 이렇게 해저하고 교량으로 이렇게 연결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대륙 네트워크, 철도 네트워크, 북한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대륙과 연계되는 그런 CN 레일 또는 이제 대륙 교통망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이 유라시아 관문 도시로서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연결되어서 이런 그 한중일의 대륙과 육상의 대륙과 해양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으로부터 대륙과 연결도 되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롭게 전개될 북극해 항로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CN 레일 또는 CNC 레일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으로부터 한반도의 이제 권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권역을 통해서 유럽과 연결되는 이제 한국, 중국, 유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 모델이 형성될 것이고, 그 기종점이 부산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해운 중심에서 이런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철도 쪽도 본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만 더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잘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 보면 클러스터고 항만으로 보면 이렇게 복합항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산업적 발전과 항만의 발전이 이제 지금 현재 뭐 부산항의 모습은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좀 더 특화된 항만 배후 산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의 모습도 항만과 배후단지 배후도시가 일체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저는 해양경제특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경제특구법을 만들어가지고 항만과 도시와 배후산업이 이 도시발전이 항만을 지원하고 항만발전이 도시를 지원하는 이런 그 해양경제특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항만의 발전이 제대로 갖춰진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 이후 환항의 항만도시협력체계와 한중 해상 육상 인터모달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전략을 수행해서 환항의 항만도시 간 해양관광 항만경제교류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이 환황의 연담도시가 황해권에서 갖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권에서는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 확보를 통한 부산항 중심의 새로운 유라시아 항로 재편과 동북아시아 인터모델 플랫폼, 이 플랫폼이 해양경제특구의 메인 컨셉이 되겠습니다만,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섯 가지의 전략을 수행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관문 부산항을 거점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서해안 벨트와 부산 중심의 이제 동남권 벨트로 유라시아 대륙의 이니셔티브를
갖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